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참석해주신 국회의장님 정말 감사하고요. 아울러서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요즘 시대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세계의 그 패권을 지정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. 아울러서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 광무자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.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부분. 그런데 요즘에는 그 국가 간 경쟁력이 두 가지로 변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요. 또 하나는 ESG라고 해서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죠. 근데 반도체나 또 그 ESG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를 제조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갖다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를 주는 거는 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중에 특별히 그 소프트웨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AI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궁극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문화예술이 그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. 어쩌면 미래는 문화예술이 가장 그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경쟁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그 제조업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러면 메모리나 파운드리나 다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우리 예술 그리고 우리 미술은 어쩌면 그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. 미술이 시각 미술이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작용할 때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.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리 미술에 대한 보급 그리고 유통 그리고 전시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. 저희 전시 형태가 비엔날레 그리고 아트페어 그리고 공모전 나아가서는 올림픽 형식까지 거기다 덧입혔습니다.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뭐죠 그 온라인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만든 행사입니다. 딱히 표현을 하자면 컨버전스식의 새로운 전시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조금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세계 최초로 만든 첫 번째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형식이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날까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딱히 세계는 하나다. 문화예술을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미 신조어로 발생한 게 30년 더 됐습니다. 그 새로운 세계 질서, 글로벌라이제이션, 서로 싸우지 말고 폭력을 갖지 말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교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. 미술, 시각 미술이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시작된 지 저희들 이제 4개월 만에 우리 올, 이
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4개월 만에 이만한 규모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안 믿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 저희가 4개월 전에 시작해서 오늘 이 행사를 만들었습니다. 내년 2차, 그 다음에 3년 차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세계적인 행사로서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여기서 탄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 특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일단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그 저희에게는 큰 힘이고 또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보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